오늘의 강의는 진리는 일이다. 이건 뭐냐면 어떤 것이 일하면 아직 그 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진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이유가 이제 보편성이기 때문인데, 보편성이 진리다. 또 뭐 일반성 이런 것도 있는데 다 같은 얘기. 보편성, 일반성, 결론은 일이라는 얘기고, 일을 만드는 방법은 동적 균형이다. 제가 이제 이걸 처음 생각한 게 초등학교 때 한 4학년에 있을까 아마 여름에 방학 공부책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기억이 조금 왜곡될지도 모르니까 정확하게 그건 자신이 없고 기억이 좀 오락가락 하는데, 하여튼 방학 공부책에 그 학위 강의에서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거는 추워서 그렇다. 난 이런 얘기를 딱 들어보면 아, 또 구라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딱 드는 거야. 에이, 무슨 추워. 강이 시원하지 뭐가 추워. 강물이 얼마나 시원한데. 그 새발의 피라고 새는 추위를 안 느껴. 새는 혈관이, 그 다리에 혈관에 피가 거의 안 통하기 때문에 피가 도니까 몸이 식는데, 아, 그러니까 추위를 거의 안 느끼기 때문에 새 다리에는 털이 없단 말이지. 안 그러면 새 다리에 털이 잔뜩 있어야지. 추우면 다리에 털을 만들어야지. 왜 그러고 있냐고. 왜 물에 추우면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내가 그걸 딱 보고 직관적으로 왜 한 발로 서 있을까? 한 발로 서 있고 싶어서 서 있지. 그러니까. 나무도 한 발로 서 있다고. 전봇대도 한 다리로 서 있고 모든 것도 한 다리로 서 있는데 두 다리로 서 있는 게 이상하지. 내가 새를 관찰해 봤는데 비둘기도 보니까 다 한 다리로 서 있더라고. 제 참새도 한 다리로 서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새가 특히 한 다리로 서 있으면 자고 있는 경우가 많아. 걸어갈 때도 실제로 체중을 감당하는 한 다리라고 교도로 그걸 하는 거지. 두 다리는 뭐냐면 방향을 틀 때 쓰는 거지. 이 콤파스란 말이야. 이 다리가 콤파스야. 이 휙 돌려서 방향을 틀 때 두 다리 쓴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선과 악처럼 어떤 대칭된 거는 방향을 튼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선만 있고 악은 없는 거예요. 악은 뭐냐면 선이 방향을 틀 때 잘못 틀면 악이 되는 거예요. 진보나 보수도 마찬가지고, 진보는 있는 거고 보수는, 진보가 방향을 틀 때 방향을 잘못 틀면 그게 이제 보수라고. 선과 진보는 실제로 있는 거고 그것은 동적 균형으로 있는 것이다. 쇠가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것이나 진보와 보수가 사실은 진보라는 어떤 하나 안으로 수렴되는 것이나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학이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그걸 보고 아, 세상 모든 것은 대칭과 비대칭. 대칭은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한 거고 비대칭은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리의 보편성이에요. 뭐냐면 어떤 한계를 알면 그걸 다 써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걸 모든 것에 다 써먹어야 된다. 뭐 빛과 어둠이라든가 진보와 보수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다 써먹어야 된다. 특히 이제 인간으로 말하면 삶과 죽음. 삶은 있고 죽음은 없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죽음이라는 건 없어. 삶이 있을 뿐이다. 이 일을 일로 이해하려면 동적 균형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은 아문센과 스쿼터 이 이야기를 하려면 또 세컬턴이라고 한 명이 더 붙어요. 이 세 명이 한 세트라는 거지. 이 세 인간은 하나의 세트다. 같이 다녀야 돼. 어떻게 보면 이 새끼 보수야. 스쿼터는 진보야. 얘는 우리가 기대하는 뭐 노무현이라고 치자 좀 이런 사람이야. 근데 실제로 이 양반이 보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새누리당이 선거 이긴 게 전문가를 데려온 거지. 그 전문가가 사실은 선거 전문가야. 진짜 전문가가 아니고 정치 전문가가 아니고 꼼수 전문가라는 거야. 광고 전문가를 데려왔잖아. 이 진보들은 뭘 중요하냐면 맥락을 중요시한다고. 맥락이라는 것은 이 스콧이 남극을 갔는데 남극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극을 왜 발견해? 그걸 뭐하러 가냐고. 남극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과학의 진보. 그 당시만 해도 그 영국이 전 세계를 다 파괴하고 있었다고. 자기도 뭔가 면피할 그 핑계가 필요하다고. 영국이 세계의 과학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국주의 침략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얘는 그냥 간 거야. 깃발 꽂으러 갔다고. 그 왜 가냐고. 그러니까 영국이 간다니까 그럼 나도 가야지 이러라고. 맥락이 없다는 거지. 스콧은 이제 맥락을 만들어야 돼. 남극에서 지질 탐사도 하고
그 석탄을 발견했어. 원래 석탄 세컬터에 발견한 건데, 남극이 옛날에는 식물이 자라고 있었다. 그래서 남극에서 온갖 과학 연구를 했다고. 그 실제로는 그 스코스의 남극 일기가 아문센의 자서전 남극보다 더 많이 팔렸어. 이게 재미가 없어. 그냥 남극에 갔다 벌써 갔는데 다 갔다. 그거 너무 잘 갔어. 계속 설명했다고 그냥 쉬운 가버린 거야. 그래서 이야기 쓸 게 없어. 근데 이 양반은 아 개고생, 오늘도 고생, 내일도 고생, 절망이다 뭐 그러고 좆됐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야기가 풍성한 거야. 이건 재미가 없지. 그냥 남극 갔다 껏 뭐. 그래서 맥락이 연결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보수라는 거지. 근데 이 양반이 보수라는 게 아니고 보수들이 이런 걸 좋아해. 김동성이 스케이트 발 샥 내밀어서 이기는 거 이런 꼼수를 좋아한다고. 정상적으로 이기는 걸 안 좋아한다고. 그 맥락과 과학 이런 시스템을 중요시하는 게 영국인데 그게 가만 보고 로마 교범을 따른 거라고. 한번 싸우면 지더라도 계속 싸우면 자기가 이긴다는 거지. 그래야 상대방이 완전히 굴복한다는 거거든. 그런 영국의 그 로마 교범식 행동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민폐를 끼쳤다. 그 어떤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그 시스템이 소성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성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지. 그게 뭐냐면 이제 일단 에베레스트산 올라갈 때 지금은 이제 아 사실 그 꼭대기 맨 먼저 발탁 찍은 건 텐징 놀게이다. 힐러리는 과학을 하러 올라갔고 텐징 놀게이는 그냥 힐러리가 야 너 갈래 하니까 따라간 거라고. 실제로는 힐러리가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했다. 왜냐면 그것이 이 맥락이 있고 기성전기 여력이 되고 이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거든. 근데 과연 그러냐 이거지. 그거는 영국인들의 이야기라고. 그 영국 사람이나 관심 있는 거지. 인류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건 소성적이고 오히려 네팔 사람들이 가야 진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팔 사람이 에베레스트산을 밟았다 해야 그것이 진짜 이야기가 되는 거지. 영국 사람이 거기 왜 와. 이 맥락은 팀 플레이인데 이 팀은 인류 팀이라는 거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뭐냐. 소성적인 팀은 뭐냐면 과학계 안에 자기들끼리 있어. 우리가 영화를 만들 때 실제 영화를 보는 건 누구냐. 관객이라고. 근데 관객은 대중이기 때문에 아, 과학자들은 똑똑하고 대중들은 띨빵하다 이렇게 하면 영화가 흥행이 망해. 그냥 대중이 위대하다 해. 관객들이 아 내가 위대하구나 해가지고 막 표를 사줄 거 아니야. 이 최근의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사람을 살려야 된다. 과학자가 남극에 깃발 꽂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원들을 한 명도 죽지 않고 무사히 살려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나는 솔직히 이 이야기에 동의 안 해. 과학자들은 목숨 걸고 연구를 하는 거 하다 보면 죽기도 하는 거라고. 사람이 위대하다는 건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고 대중이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에 극장에서 돈을 내고 표를 끊어주는 사람은 대중이라고. 그러니까 극장에 오신 관객 여러분이 위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지도자가 있을 때 지도자가 이제 부하를 희생시켜도 된다. 이게 영국의 제국주의 생각이라고. 왜냐하면 그 희생시키는 놈은 우리는 기사니까, 우리는 신사니까, 막 우리는 영국 신사니까 죽어야 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지나 죽지. 근데 이제 내가 이야기한 이 세컬턴 이 양반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남극 종단에 나섰다가 배가 깨져서 인디어론소야 배 이름이. 그게 이제 그 이번에 인터스텔라의 그 이름이지. 우주정거장 그 이름 아니야. 그 인디어런소가 나오거든. 이름이 인내니까 그렇게 인내를 못하고 배가 깨졌어. 근데 선원들만 존나 인내한 거야. 근데 선원들이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다 전원이 무사하게 돌아왔거든. 배가 깨지고 근데 남극에는 바람이 초속 100m로 불어. 여기에서 배가 남바다인데 여기에 가까이 섬이 있는데 이 멀리 가서 구조를 요청한다고. 이게 1300km야. 1300km인데 노져서 가야 돼. 여기 왜 못 가냐면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데 시속 100km로 부는 거야. 선원들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이제 가서 구조들 불러 칠레 군함을 끌고 와서 세 번이나 상륙하려는데 세 번째 성공했어. 그래서 겨우 이제 구출했는데 반대로 이제 북극 탐험하다가 지도자가 부하들을 속이고 자기들끼리만 몰래 탐험하고 돌아와 버릴까 자기들끼리 그 기지에 남아있던 부하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이렇게 개판돼가지고 11명이 죽은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탐험가 중에는 사기꾼이 많았어. 양아치들이 보통 그런 것도 하겠다고 나서잖아. 사이비 탐험가가 많았다는 거지. 근데 하여튼 세컬턴이 그렇게 이제 이 세컬턴 이전에 먼저 남극을 정복할 뻔했어. 그 남극 100km 앞까지 갔다가 이 돌아왔는데 대원들이 안전이 중요하다.
근데 스코트도 그 새끼는 이 새끼는 아니라는 거지. 이 새끼는 그냥 우리는 영국인이야! 죽어야 돼! 그러고 간 거야. 이 양반 좀 나쁜 놈이고. 근데 내 생각에는 그 이 양반이 나쁘다는 것도 직업의 평가고, 근데 이 양반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사람이야. 그냥 과학자의 방식이 그런 거라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지도자는 이 세컬튼 같은 사람인데,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라는 거지. 근데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지도자는 희생해야 돼. 지도자도 나도 살고 이게 아니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침낭이 모자라는 거야. 배가 이제 인디오런소가 빙산에 갇혀서, 빙산이 아니고 바다에 빙하에 갇혀서 빙하가 얼음이니까 팽창을 할 거 아니야. 10%가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얼음이 팽창하면 배를 가운데서 꽉 끼워버려. 얼음에 의해서 배의 그 키가 부러지는 게 마치 성냥개비처럼 부러졌다. 똑바로. 그 정도로 이게 강력한 거야. 그렇다 보니까 침낭이 모자라가지고 추첨을 해서 심지뽑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선원들은 다 침낭이 당첨되는데 간부하고 세컬터는 침낭이 당첨이 안 되는 거야. 미리 조작을 했다는 거지. 간부들하고 선장은 침낭 없이, 그 선원들은 다 침낭 갖고 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선원을 선장보다 더 우대했다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건 무작정 사람을 살리자 이게 아니고, 지도자는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지도자가 대중을 구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대중을 포기하면 안 된다. 대중을 적으로 생각하거나 대중을 자기보다 강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대중은 약자야. 지도자가 강한 거라고. 대중은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해주는 걸 원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해주면 다 따라온다. 우리나라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과학자들이. 이 스쿼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특히 지식인들이. 이 세컬턴만큼 좀 진보해야 된다는 거지. 아무새는 이 새끼는 보수골통이야. 보통 보면 사회에 그래. 우리 사회에 보면 좀 약은 사람들이 좀 돈 벌면 보수로 변해. 아무새는 떡이제는 진보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새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보통 보면 심지어 그 뭐 귀농 이런 진보운동한 사람도 조금 그걸로 유명해지면 보수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요. 나한테 물어봐. 뭐 나한테 다 맡겨 이라고 팀플레이를 안 해. 아무새는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통 그 보면 항상 우리 사회의 문제가 조금 뭔가 자기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은, 그 새누리당에 그 광고해준 그 아저씨도 원래 진보였다고. 근데 진보 쪽에서 아무리 기다려 전화가 안 오니까 새누리당 가버렸잖아. 대부분 그렇다고요. 대부분 보면 우리 사회에 좀 진보적인 척 하는 사람도 밖에나 전화하면 넘어가. 난 다 그렇다고 봐요. 나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그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골에서 나름대로 혼자서 성공한 사람들은 팀플레이를 안 한다. 그냥 청와대에서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진보 쪽 사람들은 팀플레이를 하긴 하는데 의사결정 안 해. 계속 뭔가 판단을 미루고 입 바른 소리만 하고 문제 해결을 안 하려고 그러네. 그때는 자기가 지도자가 돼가서 닥쳐! 그러고 좀 더 세게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노무현처럼 세게 나간 사람이 우리나라는 잘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별로 센 사람이 아니라도 사방에서 공격 들어오면 그때가 자기가 좀 뜰 찬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이런 뭐냐면, 아문센과 스코트를 자기 안에 다 갖춘 사람이에요. 아문센의 어떤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스코트의 어떤 팀플레이,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사람이다. 우리가 보면 일단 봄에는 잎이 나고 가을은 낙엽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둘러 보인다는 거지. 봄에는 시작도, 가을은 삶과 죽음. 이건 삶이고 이건 죽음이라는 거지. 이 낙엽은 다시 거름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은 봄만 있고 죽음은 없다는 거지. 삶만 있고 죽음은 없어요. 삶만 계속된다. 인류 전체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세컬턴이다. 한쪽은 침이 있고 한쪽에는 연필을 끼운다고. 근데 이 연필은 계속 바꿔 끼워. 그리고 이렇게 원을 그리는데 이 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이 1대1 대칭이 되지만 이 대칭은 임시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1만 남아있고 이거는 임시로 필요할 때 조달해 쓰는 거라고. 그래서 이 세상은 대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비대칭이다. 대칭은 뭐냐? 이거는 이 콤파스가 방향을 틀기 위해서, 콤파스가 이렇게 슉 방향을 틀기 위해서 임시로 조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건 진보고 이건 보수고 이건 빛이고 이건 어둠인데, 이런 나쁜 것들은 이 선에 봉사하기 위해서 임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동적 균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일로 되어 있다.
만약 일이 보이지 않으면 일이 보일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찾는 방법은 결국은 팀플레이고, 이 팀은 대성이고, 이 대성은 이 여기까지 못 가는 거는 어떤 자기가 소속된 집단, 이제 주로 지식인이면 학계, 뭐 이런 식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자. 이것이 진리를 바라보는 태도다.